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오셨는데,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다른 대부업이나 다른 뭐 금융업,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사채업,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많은 저희가 기대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근데 저희 뭐 회장님이나 저희 사장님이나 저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마인드 하나는 힘드신 분, 제가 말씀드린 게 되게 가정적인 좀 뭐랄까 좀 직접적으로 솔직 담백하게 말씀드린 건,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그런 나라가 현재 우리나라가 되어가고 있지만, 실질적으로 돈을 필요로 해서 쓰고 싶으신 분들이 쓸 데가 없습니다. 실질적으로 주변에 같은 데를 붙여도 뭐 1억짜리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, 은행에서 1차적으로 대부를 받습니다. 다 하면 어디에 쓸 데가 없습니다. 아무나 찾아봐도. 근데 정작 쓸 데가 있다는 곳을 딱 하나,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사채업 이런 쪽이, 그 비율적인 부분도 물론 뭐 무시를 하고, 아니면 그분의 실용 상태도 무시를 한 상태에서 대부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더 힘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더 어려우신 분들이 더욱더 더 힘들게 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, 현재가 지금 시대가 이루고 있습니다.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마인드, 회장님이 가지고 계신 마인드,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지내가실 겁니다. 저희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은, 저희에게는 속임수란 없습니다. 많은 프랜차이저, 많은 가맹점 분들이 서로 이쪽이 속았더니 저쪽이 속았더니 법률적으로 싸우는 부분도 많이 계신데,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투명하게 어떤 자금력, 뭐 세금 부분에 대해 금융업으로 세금 부분에서도 지불할 건 다 지불하고, 소득세, 법인세 다 지불하고 있습니다. 근데 현재 지금 그 사금융업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 안 되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근데 그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투명하고 가장 깨끗하게 진행을 할 거고, 그걸 본사가 책임을 져준다는 겁니다. 가맹점 분들은 영업 마인드? 좋습니다. 지금 우리나라에 1년에 움직이는 이자 수익이, 지하세계 움직이는 4조 원이 넘습니다. 이 부분들이 그게 다 들어가는 게 이익을 창출하는 데는 분명 어딘가 있을 겁니다. 그 어딘가가 그 수익을 다시 사회에 환원한다?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. 그 수익률은 분명히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. 어디를 딱 지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들이 분명히 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. 현재 저희는 그 부분들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 다시 가맹점들에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맹점분들과 저희와 그리고 고객, 소비자분께서 삼위일체가 되신다면 어느 업계 1등? 아닙니다. 저는 전국적으로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1등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과 저희와 같이 1등을 할 수 있고, 저희와 가족 같은 경영을 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 찬원을 찾아오셔서 저희와 상담 한번 해보십시오.